2016년 뭐 어떤 박스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2016년 왜 나왔는데? 나 이제 싫어가지고. 무식해 있네. 무식해 있어. 네, 2017년 모터박스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모터박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저희 모터박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넣어주세요. 실내를 뻘겋게 한 거는 원래 기아가 원래 뻘겋게 쓰는데 레드 색상을 많이 쓰는데 이 실내는 아우디 이 중간에 시계를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9.2인치 내비게이션 모니터 그 다음에 슈퍼 클러스터 그리고 핸들에도 붉은색 원래 기아가 원래 붉은색 쓰지 않습니까? 기아 로고 자체도 붉은색이고 그리고 옆모습 이걸 봤을 때 제가 말하는 게 이게 벤츠죠. 벤츠가 이거 쓰잖아요. 벤츠가 이렇게 하거든요. 시트를 세팅하는 형상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벤츠를 닮았고 그 다음에 차의 여러 가지가 벤츠, BMW, 아우디가 모두가 카피가 되어 있다. 근데 얘는 그 스포츠 모드가 있어요. 모드에도 이 얘는 보시면 모드 전화를 해볼게요. 이 모드 이렇게 하면 에코 녹색불 들어오죠. 그 다음에 스포츠 근데 스포츠 모드를 놔도 별 감흥은 없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200km가 넘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모드는 요렇고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춥습니다 여기 부산도 지금 영하거든요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이제 곧 단종이 되고 이제 고속 모델인 RJ가 나오는데 그런데 왜 이 K9을 소개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텐데요. 이 차가 지금 그 실질적으로 판매량은 되게 적고 심지어 법인차로도 참 보기 힘든 차고 관용차로도 되게 보기 힘든 차고 이 차를 소유하고 계신 실 차주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타고 있다고 해서 아 이 차가 그러면 과연 매력이 있길래 이 K9이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매력을 주는지 그걸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새로운 컨텐츠를 찾은 건데요. 중에게는 이렇게 좀 인기를 못 얻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타고 있는 오너에게는 굉장한 매력을 주고 있고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차. 그러니까 조금 여론에 좀 묻혀있는 차? 그 차가 바로 K9인 것 같아서 오늘 K9을 한번 시승도 해보고 일단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그 피터 슈라이어 이제 수석 총괄 뭐 지금은 뭐 수장이죠. 피터 슈라이어께서 2010년도에 K5랑 K7을 내놓습니다. 먼저 K5를 내놓는데 그 당시 K5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K5 디자인도 이쁘고 K5 디자인은 참 괜찮다. 그리고 K7 괜찮았었고 그리고 얘는 3년 뒤에 나옵니다. 베이스는 에쿠스랑 똑같은데 에쿠스가 원래 이제 현대 에쿠스가 나온 지가 10년이 넘으니까 에쿠스가 2002년도부터 나왔잖아요. 얘는 2013년도부터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에쿠스는 그동안 쌓았던 뭐 그 에쿠스는 미쓰비시죠? 미쓰비시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10년 넘게 이렇게 축적된 그런 뭐 연륜이나 이렇게 노하우가 있으니까 유독 기아 같은 경우는 차가 단종되고 난 뒤에 재평가 받는 경우의 차들이 많아요 특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로터스를 기반으로 했던 엘란 엔터프라이즈도 있고 콘코드도 있고 뭐 그렇게 기아에는 다양한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K9의 그런 거는 이 존재감이 떨어진다. 근데 얘는 벤츠, BMW, 아우디의 좋은 것들을 따라 하려고 했던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라 할 수가 없죠. 왜? 좋은 회사,
앞서가는 회사, 프리미엄 회사 따라해서 아, 우리도 그런 차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그런 옳은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차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좋은 차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니까 모든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남바로 시작되기는 이제 K5, K7 이후로 이제 K9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기아로그를 쓰는 거 기아로그를 쓰고 있잖아요. 기아로그를 쓰고 있는데 저거를 기아로그 말고 지금 스팅어나 아니면 모하비 예전에 오피러스처럼 독자적인 로고로 갔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현대 제네시스 같이? 그런데 그거는 것 같아. 이제 기아 자동차는 대중 브랜드니까 같아. 벤츠, BMW, 아우디처럼 앞에는 자사 로고를 쓰고 그리고 뒤에는 아우디를 좀 따라한 것 같은데 아우디가 A 시리즈로 가잖아요. 얘는 기아니까 K 시리즈로 가는 거죠. K 시리즈. 그래서 이제 K1까지 다 만들 것 같은데 지금 K3도 있고 K3는 원래 포르테 쿱이었잖아요. 뭐 포르테 쿱에서 그 다음에 바뀌어서 K3. 그 다음 K5는 예전에 로체. 로체가 옵티마부터 이래가지고 쭉 올라오다가 로체로 바뀌고 로체에서 이제 K5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K7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급으로 만들어낸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국내 최초로 포지셔닝 LED 램프를 최초로 적용했던 차라고 합니다. 이 최초가 많아요, 이 차가. 저는 몰랐었는데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플래그십을 탈 이유가 그렇게 많이 없고 또 플래그십에 그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대형 차를 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차를 타다 보니까 대형 차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들었는데 저도 이 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이 제어를 보니까 우리나라 최초, 한국차 최초입니다. 포지션이 LED 램프를 전체 다 적용했어요. 여기 보이는 모든 게 다 그 LED 램프를 다 적용했다. 그리고 예전에 2013년도 처음 나왔을 때 좀 BMW 따라했다. 그 그릴 모양이 좀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타이거 노즐 그릴이 되게 좀 형상이 뭔가를 좀 베낀 것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벤츠, BMW, 아우디 다 카피했습니다. 세 번째 타이거 노즐 그릴은 이쁘다. 이쁘고 되게 커 보여요.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나? 포드 링컨 컨티넨탈 걔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벤틀리도 비슷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릴이 정교하고 되게 그 짜임새가 훌륭합니다. 그리고 단지 이제 이 로고가 이제 기아라는 것 때문에 뭐 이제 에쿠스나 아니면 뭐 예전에 단종된 앞에 차량 그 앞에 나왔던 차량이죠. 오피러스 같은 그런 독자적인 그거 로고가 없는 거 브랜드 로고가 없는 거 뺐지. 그러니까 스팅어 같이 그게 없어서 그런데 그냥 보면 차가 엄청 큽니다. 이게 차가 5m가 넘는데 전장이 5m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2톤이 넘지 않습니다. 2톤이 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건 뭐 아프리카 TV 찍는 것 같네. 또 옆모습을 보면 이렇게 K5에서 볼 수 있는 그 가니쉬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막혀있어요. 원래는 이제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경우는 엔진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여기에 뚫어놓는 경우인데 얘는 이제 모양입니다. 근데 이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FR 방식 후륜구동의 세단이기 때문에 뒤에 타이어는 275 앞에는 245에 19인치 타이어를 쓰고 있어요. 19인치 힐을 적용한 타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차가 커요. 고급차의 기본기는 가지고 있는 차다. 아, 그리고 휠도 이번에 새로 바꿨는데 크롬휠인데 이 기아 마크가 안 보여요. 특이하게 유일하게 이 기아 마크가 잘 안 보여. 휠에 원래 다른 차 같은 경우는 기아 마크가 딱 보이는데 왜냐면 검은색 해가지고 기아 마크가 있는데 일부러 기아 마크를 감추는 것 같아. 그런 게 있고 제 대가리 나옵니까? 네.
이제 이 논란의 구미. 구미에도 보면 기아. 기아. 제일 많이 보는데 기아. K9. 왜 그러냐면 차라리 여기 K인데 이런 말들이 있어요. 같은 K인데 기아 디자이너, 디자인의 기아인데 피터 슈라이어가 차라리 여기다 K9이라는 로고를 따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 이 배지 하나 때문에 이 자동차가 많이 팔릴 수 있었을 텐데 많이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이 배지가 그 2% 부족했다. 만약에 이 배지만 제대로 좀 했으면 신의 한 수였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차주분들. 근데 차주분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타고 계십니다. 또 연비도 잘 나온다는데 그건 일단 나중에 타보면 알 거고. 일단 여기 K9 배지가 있습니다. K9 배지가 있고 얘는 3.8 VIP 모델입니다. 가장 그러니까 주력 모델이죠. 예. 5.0이 있어요. 5.0 퀀텀 모델이 있습니다. 8기통짜리 400마력에 50토크 내는 거. 엄청난 그 육중한 힘을 내는 게 있는데 뭐 퀀텀까지 갈 필요 없어요. 퀀텀까지 갈 필요 없고 그냥 3.8 VIP 지금 보시는 모델이 3.8 VIP인데 이 정도만 돼도 차 괜찮다. 그리고 가장 그나마 잘 나간답니다. 여기서. 그리고 뒷모습은 보면 렉서스 LS460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BMW 7시리즈도 보이네요. BMW 7시리즈도 보이고 렉서스 460도 보이는데 아무튼 좋은 차의 모습들을 많이 좀 닮아가자. 이런 CG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서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미의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도 전부 다 LED, All LED를 적용했다. 예. 그래서 이 차의 완성도는 굉장히 기본기만큼은 대형 플래그십의 덕목을 다 갖추고 있는 차입니다. 그리고 듀얼 머플러를 적용하고 있고요. 듀얼 머플러를 적용하고 있고 뭐 곧 있으면 RJ 나올 텐데 이 끝물에 볼 일이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끝물에 현대와 기아는 끝물에 차가 제일 완성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버튼식으로 뭐 오픈이 다 됩니다. 예. 고급차죠. 얘는 얘 같은 경우는 앞, 뒤, 옆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중 접합 유리, 그러니까 우리 일종 시참 글라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접합 유리. 그래서 굉장히 그 정숙성에도 신경을 많이 쓴 모델입니다. 이런 차 타시는 분들 조용히 다니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사장님들이니까. 그리고 보면 요 밑에 K9이라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로고에 불이 들어오고 이게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라파 가죽을 썼고요. 이런 얘기 하는 거 내가 진짜 안 좋아하는데. 근데 라파 가죽을 썼고, 뒤에 뭐, 저, LCD 모니터도 있어가지고, 뭐, 동영상을 볼 수도 있고, 뭐, TV를 볼 수도 있고, 시청을 할 수도 있고. 운전석 우측 뒷자리가 바로 이제, 체어맨.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VIP석이거든요. 여기에는 전동식 풋레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석에는 이렇게 풋레스트, 전동 풋레스트가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래가지고 장거리 갈 때 편안하게 얼마나 좋아. 와, 이 플래그십 타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만하면 그 대형 플래그십 세단의 덕목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은 가죽도 라파 가죽,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 라파 가죽을 쓰고 있고 전부 다 진짜 실내는 고급지다. 뭐 에코스 제네시스 EQ900에서 보는 그런 것들하고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이 차 역시 절대 뭐 떨어지지 않는다.
얘가 이제 서스펜션을 뭘 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승차감이 워낙 좋다고 하니까 앞에 뒤에 똑같이 멀티링크 쓰고 있습니다. 에쿠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도 멀티링크, 뒤도 멀티링크, 앞도 멀티링크, 뒤도 멀티링크로 승차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네, 그런 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K9 시승기를 볼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자료도 별로 없고 해서 저 같은 차에 1도 모르는 놈이 이거를 시승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는 너무 비운에 찬 것 같아서 찍게 된 동기는 제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세차장에 갔다가 이 K9 그 380 타시는 그 실 차주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자기가 운전하시는 그러니까 기사를 두지 않는 그 사장님이 그런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고 근데 차가 안 보이는데 좋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더 좋대요. 희소성이 있다고. 근데 한번 타보고 이 차가 정말 그분께서 그렇게 칭찬할 만한 차인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다. 연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연비 세팅을 하고 이제 주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모습은 벤츠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보는 3.8 VIP는 에쿠스 3.8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워트레인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FR 후륜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후륜 구동 방식을 하고 있고 그 마력은 330마력이 넘고 근데 실 계측기로 실 측정하면 330까지는 안 나오고 한 280마력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40토크. 날이 춥기 때문에 도로가 좀 많이 얼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고 뭐 레이싱을 공도에서 레이싱을 할 건 아니니까 일단은 이 차는 뒤에 타보고 싶어요. 뒤에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고 저 이제 2열에 저 VIP 이제 상석에는 그러니까 우측에 이제 2열에는 그 풋레스트도 있고 다리도 올릴 수 있고 정말 고급 장비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실내는 그냥 아 진짜 고급쯤의 끝판왕입니다. 진짜 조용하고요. 아 이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좀 미안해요. 나는 처음에 2013년도에 얘가 그 정식으로 이제 출시됐을 때 저 개인적으로 제가 기아를 많이 좋아하는데 기아를 많이 좋아하지만은 이 차는 진짜 내가 좀 깠어요. 왜? 저런 큰 차는 그래도 뭔가 캐릭터 라인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개성이 있어야 되는데 플래그십이지만은 그냥 떡하니 떡대만 큰 게 아니라 뭔가 고급스러움이라면 고급스러움에 포커스를 맞추든가 아니면은 뭔가 개성이 없어 보였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기아 엠블렘 마크 그냥 그대로 달고 나온 거. 그거는 내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벤츠, BMW, 아우디도 다 그 벤츠막 그 달고 있으니까. 근데 그 자기 로고 달고 플래그십을 만들잖아요. 그 벤츠의 그 뭐 플래그십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벤츠의 S클래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BMW의 7시리즈 그 다음에 얘가 따라한 이제 아우디의 뭐 A8도 다 뭐 배지 빼고는 자기 로고를 달고 있는데 사다리 얘가 렉서스처럼 그러면 인피니티처럼 그냥 독자적인 로고를 가졌으면 더 좀 선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차를 타보니까 확실히 멀티링크 앞뒤가 전부 멀티링크니까 승차감은 진짜 끝장나게 좋습니다. 왜 이 차를 타는 분들이 욕을 안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원래 다른 뭐 무슨 차를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자기 차 타면서도 자기 차 개쓰레기 같다 욕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말 차가 좋네요.
이 차 가격은 한 옵션 넣고 뭐 이것저것 넣으면 이 차 가격은 좀 올라가겠죠. 근데 이 차를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시승해보고 타면은 오 이거 뭐 괜찮은데? 가 아니라 야 이 차가 야 잘 만들었네? 이 소리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꼭 그렇게 말씀들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가 정말 좋은 차입니다. 차가 너무 훌륭한 차고 야 이 정도로 완성도가 있을까. 참. 그리고 차 계기판 그러니까 클러스터 시인성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그냥 LCD를 쓰는 이제 이 디스플레이 계기판을 쓰는 차들이 전부 다 보면 시인성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전자로 하니까 이 전기를 넣어가지고 이 계기판을 쏘아주니까 되게 선명하고 또렷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차 크기에 비해서 무게는 2톤이 안 넘고 그리고 차가 연비도 상당히 괜찮다고 합니다. 뭐 이 차를 모시는 분들이 뭐 연비를 생각할까 뭐 그렇게 생각은 들지만 아 차가 진짜 솔직히 저는 뭐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저는 이 플래그십 탈 일이 별로 없어요. 뭐.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 뭐 소나타 뭐 그랜 조 뭐 소나타 그랜저 뭐 K5 이런 거 타지 뭐 얘 타려면은 모범 택시 타지 공항이나 그 뭐 역에서 모범 택시를 타지 않는 이상 이 K9을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보이지가 않으니까 지금 이 차보다 뒤에 나온 지금 EQ 현대 EQ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 대수가 장난 아니거든요. EQ도 차는 얘보다 더 큰데 3.3이 있어요. 얘는 이제 그래서 이제 RJ로 곧 바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끝물을 타는데 아 정말 차가 좋네요. 특히 후륜구동 방식의 플래그십이라는 게 차에 욕심을 많이 부려서 그렇나? 그러니까 스포츠성도 주고 싶고 정숙성도 주고 싶고 그리고 그 뭐라 해야 되나? 럭셔리감도 주고 싶고 지금 차에 실내 보면 아 끝장났어요. 끝장났어. 진짜 차 수입차랑 뭐 요즘 뭐 우리나라 차 뭐 실내만큼은 뭐 수입차 못지않게 지금 만들라고 애를 쓰고 있고 뭐 수입차 거의 비슷하니까 그리고 가속감도 뒤에서 쫙 밀어주는 게 펀치력이 있다. 네, 펀치력 우수하다. 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펀치력도 우수하고 좋아요. 좋고 핸들 림폭은 조금 두꺼운 감은 있습니다. 예, 좀 두껍네요. 차가 크니까 핸들도 좀 크게 만들었나 봅니다. 예. 그렇고 아 일단은 얘도 드라이브 모드에 보니까 여러분 스포츠 모드가 있네요. 나는 걔 생각이 많이 나는데 얼마 전에 몰았던 메르세데스 벤츠의 E400 E클래스 400 걔도 앞뒤 서스가 그 멀티링크로 되어 있거든요. 걔랑 비슷한 것 같아요. 차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왜 안 팔렸을까? 왜 안 팔렸을까? 정말 의문이다. 정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네요. 그 바로 요 변속기 밑에 이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모드 전환이 되는데 얘는 모드가 총 에코, 스포츠, 스마트 세 개 있네요. 그냥 에코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뭐 스마트 모드, 뭐 그 다음에 노말이겠죠. 그럼 일단 스포츠 모드를 한번 타볼게요. 근데 밖에서 들려요. 이 차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차 유리가 전부 다 올 이중접합 유리를 쓰고 있어요. 차음 글라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차가 엄청 조용한데 바깥에서 웽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를 달리면 차가 좀 더 뭐랄까 단단해지는 것 같은데 단단해도 물렁하네. 역시 이 세단이다 보니까 차가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일단은 굳이 제가 뭐 그렇게 뭐 아 뭐 뭘 말할 수가 없네. 이건 뭐 차 가격이 워낙 고가이니까 이게 제일 비싼 게 거의 뭐 9천만 원대니까. 근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거는 이제 한 6천만 원 후반 뭐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다 7천만 원대 지금 제가 타는 차 가격대는 7천만 원대인데 이거는 뭐 제가 뭐 결론을 내리고 말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단종될 차인데 근데 혹시 이 가격대에 이만한 플래그십 모델을 찾을 수 있다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기아 K9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왜 도로에서 안 보일까? 제가 플래그십 모델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그런가요? 얘를 S클래스랑 비교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S클래스는 뭐 독보적이니까. 그런데 S클래스 말고 다른 그런 국내 차 에쿠스나 제네시스랑 비교했을 때는 절대 딸리지 않는데 제가 왜 제네시스 G80 스포츠도 타봤고 예전에 에쿠스 380 타봤고 그 다음에 EQ900 타봤고 뭐 별 차이 없는데 뭐 이 차 역시 이게 에쿠스만큼 좀 캐릭터 라인이 강하지 못하니까 좀 강한 인상을 주지 못해서 아무래도 이 외관에서의 좀 조금 2% 아쉬운 점이 이 차의 판매가 저조한 그런 아킬레스건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핸들 부들부들하게 스티어링 휠이 그러니까 운전대가 정말 내가 감은 만큼 돌아가지고 좋고요. 뭐 변속기는 8단입니다. 자동 8단을 쓰고 있습니다. 자동 8단을 쓰고 있고 향후 이제 RJ가 기대가 되겠네요. RJ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정말 연말인데 진짜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요. 아프지 마시고요. 제가 탄 K9은 그 세차장에 셀프 세차장에서 만났던 사장님 말씀대로 제가 타본 이 K9은 좋은 차다. 깔 수가 없다. 이거 뒷차가 있으니까 시트에서 울리네? 꽁 하면서 야 이런 것도 있네. 이거 기능 많네요. 와 좋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와, 이 차가 잘 만들었네. 너무 좋은 차네. 이 차 몇 번 타봤습니까? 저요? 우리 담당자님은 이 차를 몇 번 타봤어요? 저는 운전은 제가 한번 몰아봤고요. 한번 몰아봤어요? 시승으로는 한 5번, 6번. 아, 얼마 안 했네. 이래가 안 되는데.